저기로 내려갈 수 있나? 네, 너자자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네, 놀고 먹는 번개를 위해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보세요. 이 모시먼지 며칠 안된것 같아요. 요즘 한참 지금 모내기 시기거든요. 그 시골 저희 집 앞뜰에도 오늘 내일 모내기가 할것 같아요. 모내기철이라서 그런지 저수지도 물을 많이 빼냈네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저수지 옆에 곳곳에 그냥 뭐 쓰레기 소각한 흔적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네요. 성주 사드 기지 앞에서 지키고 있는 이 좌파 똥개 새끼들이 여기 와서 쓰레기 소각한 건 아니겠죠? 소성 저수지입니다. 소성 저수지. 너 자신님 이거 좀 보세요. 예. 이 모내기 한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여기 저수지까지 왔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물가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아이고, 더 들어가면 차 못 나오겠다. 여기는 진짜 전형적인 옛날 논입니다. 뭐 경지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논도 아니고. 옛날 생각 나네요. 어릴 때. 80년대까지만 해도 뭐 동네 사람들 어디 못 심는다 하면은 다 품앗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들 나와서 기계로 심는 게 아니고 줄대 가지고 한쪽 끝 또 반대 끝에 좀 아무튼 뭐 줄 잡고 그 줄에 맞춰서 동네 아줌마들이 이렇게 모를 심었는데 옛날 생각 나네요. 아이고 깜짝이야. 쟤는 또 뭐야? 아이고, 한번 보십시오. 이 환경 오염된 물로 이 저수지 물이 또 농업용수로 쓰인다는 거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아이고, 아깝다. 이 모, 이 모판이지 않습니까? 이 남은 모심기 하고 남은 모판 아깝네요. 영달씨 어디 모심을 데 없어요? 이거 가져가고 모심으면 되는데. 아, 아깝다. 예, 다어디니님. 예, 반갑습니다. 아니, 아까 저 나무 밑에 뭐가 숨어 있다가 호다닥 하고 도망갔는데, 고양이는 아니었어요. 고양이보다 훨씬 컸습니다. 고양이는 그렇게 후다닥 도망가지 않거든요. 위협을 안 주면은. 아, 꽤 큰 짐승이었는데.
성성저수지도 꽤 크네요. 오늘 뭐 성주 사드 기지 앞에서 지키는 좌파 똥개 새끼들 보러 왔다가 더물어 소성저수지까지 구경 잘합니다. 아니 진짜 꽤 컸습니다. 아이고 이거 구다닥 하고 도망가는데 고양이의 한 세네 배는 돼 보이더라고요. 갈색이었는데 너무 순식간에 후다닥 나무 밑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너 자신은님 이거 못판 뉴욕으로 보내면 어디 모심을 때 있을까요? 지금 조금 마르긴 말랐는데 요것도 물에다 담가 놓으면은 바로 또 파릇파릇하게 색깔이 돌아옵니다. 요런 거는 아 진짜 옛날 요런 걸 이제 다락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락. 예. 계단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제가 모심논 그 기계로 요즘 다 심으니까 뭐 이양기로 모심논 모습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집 앞에 그 아마 오늘 내일쯤에는 모를 심지 않을까.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타이밍을 맞춰서. 아니,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요렇게 떼가지고 제가 한 심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뭐가 안 심겨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또 기계가 심더라도 사람이 또 심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이 논바닥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딱 감싸지고 이렇게. 네.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오늘 첫 놈. 뭐 심는 거 한번 보여드리네. 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잡고. 자, 요렇게 그대로 쑥. 펩시 보세요. 이 펩시 바라 해가지고 이게 혹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른 게. 네, 자, 또 심어 주겠습니다. 설마 이 논이 사드 배치 반대하는 소성리 이장 놈의 논은 아니겠죠? 아니요, 제가 지금 시범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옛날 생각하면서. 이 모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남은 모판입니다. 이게 남아서 버린 모판이에요. 네, 여기 이렇게 이 안개를 심고 남은 모판이죠.
여기 보시면은 뭐가 안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네, 제가 대신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심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옛날 생각하면서. 야, 죽진 않아요. 아직까지 완전히 마른 게 아니기 때문에. 영도씨는 모두 안 심어봤을 것 같은데. 어이성촌 놈이라도. 재밌네. 진짜, 여는 피. 예, 잡초죠. 논에 잡초. 아, 저는 지금, 혹시나 이 논이 소성리 사드 배치 반대하는 소성리 이장놈 논이 아니기를 지금 바랄 뿐입니다. 자, 저는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 앞에 있는 소성리 논에서 사드 배치가 자유 대한민국 평화를 지켜주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데 있어서 희망의 평화의 희망의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기원하는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기원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쪼그려 앉았더니만은 다리 아프네. 제가 오늘 심은 이게 지금 거의 10포기 이상 심고 있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쌀이 또 생산이 되겠습니까? 자, 사드 배치가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아예 살 수도 있다니까요. 안 죽어요.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다니까요. 아니 이 모가 살면은 좋고 뭐 죽어도 어쩔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모심기를 재현해 드리는 겁니다. 손모, 요즘 뭐 기계가 다 하는데 손모 하는 거 보셨습니까? 진짜 오늘 진짜 사드 기지 앞에 있는 이 소성리에서 제가 모내기 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진짜 완전 아이고 깨구리 봐라 완전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많네. 장화 신고 들어와서 한번 심어 보고 싶은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이, 바이러스 먹은 게 아니고 이 남은 모판이지 않습니까? 예. 가지 뭐야 이 모신게 하려고 가져왔다가 심고 남은 거라니까요. 적어도 한 모내기 한 지가 한 3, 4일은 된 것 같아요. 아, 역시 저도 어쩔 수 없는 촌놈인가 봅니다. 자, 제가 심은 거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넷. 한 열다섯 포기 정도로 제가 심었거든요. 이 모가 정상적으로 자라면은 적어도 한 바가지 이상은 나올 겁니다. 예, 쌀이. 진짜 성주 사득이지 지키는 좌파 똥개들 보러 왔다가 오늘 모내기까지 하고 좋네요. 아우 진짜 진짜 너무한다 너무합니다. 야, 이거는, 그거 아니야, 이거? 텐트, 그, 대를 그냥 여기다 또 태워버린 것 같네. 아, 진짜, 참. 영자씨, 모내기 안 해봤죠? 예? 아니, 뭐, 암만 의성촌놈이라 그래도 모내기는 안 해봤을 것 같아.